안녕하세요. 문법 1도 모르고도 해석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PT 봉 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챕터 18강이네요. 이렇게 조동사 2를 대해서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동사 2는 우리가 이전에 조동사 1을 배웠죠? 이때 이걸 배웠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과거형을 첨가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 정도를 더 첨가해 놨습니다. 자, 우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드는 will이랑 100% 똑같습니다. 뭐뭐 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헤드 투는 과거죠? 해야만 했다, 할수 있었다, 했었을지도 모른다, 해야만 했다. 이 정도. 자, 이건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학원에서 쓴다면 학생들한테 암기를 시키고 수업을 하는 게 좋겠죠. 마찬가지로 여기에 나오는 이 부분도요. 자, must not, should not. 뭐뭐 하면 안 된다. 니는 나 뭐뭐 할 필요가 없다. 특히 don't have to. 희한하게도 이 학생들이 don't have to 잘 암기를 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암기를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can not의 줄임말이 can't고요. will not의 줄임말이 won't입니다. 그 다음에 may나 뭐뭐가 아닐지도 모른다. had better요. 뭐뭐 하는 게더 낫다. 이 정도 첨가됐네요.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동사 얘기했죠. 조동사는 뒤에 나오는 동사와 함께 해석을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 문장 해석해 볼까요? 그 의사는 should not tell. 말하면 안 된다. 사형식이네요. 사람 삼을 그녀의 아빠에게 놀라운 진실. 자, 밑으로 내려와서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이 상당히 길어졌죠, 여러분이.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우리 초등학생이 이 정도 문장 해석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죠? 해석합니다. 나의 할아버지는 명사 대 ing 뭐뭐 하고 있느니 살고 있는 전치사 앞에서 끊어야 되겠죠? 시골에. With my uncle, 나의 삼촌과 will not send, 보내지 않을 것이다. me, 사람 삼을, 나에게 많은 편지를. 다음 주 Wednesday요. Wednesday가 수요일이죠. Wednesday 스펠링 상당히 어렵죠. 그죠? 2번 갑니다. 그 소년. At the back of the class. 그 교실 뒤에 있는. Can answer.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질문에. 3번 갑니다. My younger brother. 나의 동생 일하고 있는 at the repair shop. 수리점에서. had to, 과거잖아요. have 뒤에 사람이 나왔네. have 뒤에 사람. 시키다죠? 시켜야만 했었다. 그 동료가 수리하도록 the vehicle, 그 차량을요. 여러분, 5형식 문장이 해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페이지 124페이지까지 하면서 꾸준히 넣어놨어요. 근데 이게 한 달만 안 해도 아이들 뇌에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꾸준히 반복을 시키는 게 좋습니다. 멈춰 쉬어놓고 여러분 꼭 반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동사 2로 넘어왔습니다. 조동사 2죠.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엄마는 won't, will not이죠. let 시키다, 시키지 않을 것이다. 나에게 가도록 짐, 체육관에 with him, 그와 함께 밤에. must not, 뭐뭐 하면 안 돼요. get, 시키다잖아요. 그렇죠? 문장이 약간 복잡해지죠? 자, 너는 시키면 안 된다. either A or B야. 그러니까 너의 아이들에게 또는 너의 딸에게 여행을 하도록. Round world, 전 세계를. 3번 갑니다. Not only the policeman, 그 경찰관뿐만 아니라, but also 생략가는 그 선생님도 어떤 선생님 명사 뒤에 ing 서 있는 next to the window, 그 창문 옆에 may come, 올지도 모른다, 올지도 모른다. Here, 요리. 또 나왔네. Either A or B, 오늘 아니면, 아, 내일 아니면 오늘. 4번 갑니다. 그 어린 성인은 명사 대 ing 뭐뭐 하고 있는 먹고 있는 빵을 리나 뭐뭐 쇼 보여줄 필요가 없다. The stranger 낯선 사람에게 키를 은행으로 가는. 5번 갑니다. 그 나쁜 결과는 come 명사 대 ing죠. on 또는 오는 오고 있는 on이 낫죠. on from my company 나의 회사로부터 come on must Not make, 만들면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지루하게. 설명을 듣고 해보든지, 설명을 듣기 전에 해보든지, 여러분 스스로 해보는 게 여러분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6번 갑니다. 나의 선생님, PP네, PP. 뭐뭐해진대. 동사 찾아볼까? 이것까? 아니면 동사가 이것까? 당연히, don't have to가 동사겠죠. PP, 뭐뭐해진대요. 둘러싸여진. 나의, 아, 그들에 의하여,
Don't have to warn. 이게 한 단어예요. 원할 필요가 없다. 그들이 공부하는 것을 영어를 이해를 못 해요. The doctor, 그 의사 Sam. 자, 명사대 ing 뭐뭐하고 있는, 치료하고 있는 그 많은 환자들을 S 써야 되겠네요. 병원에서 충고할 수 있었다. 충고할 수 있었다. 그 환자들에게 stop smoking이 금연을 하도록 8번 갑니다. 자, 금할까? 동사 찾아볼까요? 당연히 검은 글씨 조동사가 동사겠죠? 그러면 존경되어진이죠? 존경되어진 by 뭐뭐에 하여 많은 어린 성인들에 하여 had to hear, 들어야만 한다. another, 또 다른입니다. 여러분, other가 다른이고 another는 또 다른이야. 또 다른 여자 음악가가 노래를 부르는 것을 in front of many audience, 많은 청중들 앞에서 9번 갑니다. 그러한 뮤지션들, 음악가들은 in front of the auditorium, 강당 앞에 있는 had better offer, 제공하는, had better, 뭐뭐하는 게 낫다. offer, 제공하는 게더 낫다. 그에게, as가 두개 나왔네, 이렇게. 앞에 나온 as, 아무 뜻도 없다. 제공하는 게더 낫다. 많은 돈을, as, 뒤에 나온 as, 뭐뭐만큼 그들이 가진 것, 만큼. 여러분, 어때요? 조동사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오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겹쳤죠. 많은 부분이 우리가 지금 18강을 하고 있는데 그 18강 동안 많은 것이 쌓였어요. 이게 쌓여서 자기 것이 되면 실력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정도의 실력이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 중학교 2, 3학년도 수준이 됩니다. 뒤에 나오는 것, 즉, 이 책이 끝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면 여러분, 중3 교과서가 껌으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아, 여러분, 단어만큼 중요한 거 없다고 했죠? 단어 꼭 암기하시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